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하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성전을 사모하며 오늘 시편 연구의 제목은 조금 더 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고단한 자리에서 사모하는 주님의 집. 예, 더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갈망이 아주 지극한 시편 63편과 잘 어울리는, 그래서 소리엘이 그 만든 찬양이 27편과 63편을 같이 묶었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찬양이죠. 예. 아름다운 찬양이 여기에 한 10곡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찬송가도 여러 곡이 들어가 있고요. 찬양이 20편을 읽으면 누구라도 찬양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10편 묵상하면서 찬양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찬양의 멜로디가 이렇게 떠오르고 또 흥얼거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그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흥겨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일회적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주심과 복 주심과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 네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역시 전쟁 씬입니다. 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씬은 전쟁 씬이에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적과 원수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목가적이지 않죠. 전원적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촉구하고 있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군장을 몸에서 멀리하지 말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상나팔처럼 일어나서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 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인생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니면 밀림 속의 정글이라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파고드는 죄의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빈틈을 찾아듭니다. 연기가 빈틈만 있으면 파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동굴에서 소리를 내면 빈 자리로 어김없이 가서 찾아가서 울리는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빈틈만 있으면 사정없이 그 자리를 파고 올라와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때까지, 실족하고 나면 우리의 살을 먹는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을 뜯어서 먹는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오늘 27편의 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3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시편 27편은 애통함이 없습니다. 다른 때는 보통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진치고 내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애통하고 있는데 27편은 애통함이 없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아주 진을 치더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뭔가 근본적인 경험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면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바울사도의 고백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명분뿐인 그런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내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자꾸 명분 붙잡지 말고요. 자꾸 명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명분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교회 안에서 제일 허당 얘기가 명분을 두고 할 때 얘기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몽원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신앙생활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에 많은 시간에서 머리는 떼어놓고 손과 발로 살아요. 머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머리는 떼어놓고 손과 발로 살면 인생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단련시키보다 손과 발을 단련시키면 육체도 힘이 있어요. 인생에서. 오늘 이 시편은 그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두렵지 않고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빛은 구원을 말해주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이 내게 비추면 주님께서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성경 처음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 영어로 배웠어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영어 배우네. 성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빛의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서서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 멋지잖아요. 빛 앞에 서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찬양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그 찬양. 예.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내 원수가 내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어둠을 만들어내는.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얼굴이 어두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아이들도 생각보다 얼굴이 어두워요. 예. 특히 청소년 가면 어느 순간에 무심해지면서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냥 괜히 그런 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마음에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얼굴이 어두우면 분명히 마음에 먹구름이 있어요. 분명히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고. 그 얼굴에 안색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한의사들이 돈을 버는 거야. 예,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아주 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한의원 가면 되게 그런 얘기를 듣죠. 예, 집에 한의사가 있는 분들 죄송해요. 근데 예, 그게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속이 정상적인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쫓아가서 언제부터 얘기할 거야? 언제부터? 독일이 오던 날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언제 어느 장면부터 소환을 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예. 내가 한 일이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어디부터 바로잡을까요? 이거 안 되거든요. 어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의 빛도 내 마음대로 비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인가 하세요. 중요한 것은 빛이 켜지는 거지 말씀을 내가 요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어떻게 요리를 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얹어놔. 자꾸 얹어놔.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등불을 켜시며 등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묵상은 대낮하나 하세요. 네. 묵상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막 골치가 아파졌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골치 아프지 마세요. 네. 묵상은 대낮하나 하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불을 켜주셔서 나의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 스물스물 여기저기에 들어와서 진치는 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힘, 활력을 주는 거죠. 활력을. 옛날에는 활력을 얻으려면 뭐 먹었어요? 박하스. 요즘은 또 약간 이렇게 각성시키는 음료들. 뭐 있어요? 레드불. 예. 제 아들이 옛날에 레드불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 예. 저는 안 먹었는데 예. 정신이 깨어난다고. 일을 하루에 예. 10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들. 예. 한국의 의사들도 중노동 있죠. 예. 보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저릴 때는 예, 그런 박하스 같은 음료들 예, 입에다가 물고 있는다 그래요. 그러면 정신이 좀 깨어서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셔서 우리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예,
오늘 시편 27편의 믿음은 그만큼 견고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 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고 그와 같은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에서 6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분위기가 바뀌면서 시인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보이면서 한 가지 소원을 주께 구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구하다는 이 동사가 특별합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서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쓴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이죠. 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갈림길에서 그때 이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예,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간곡히 얘기하는데 왕이 마음이 급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때 이사야가 대신 구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는데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두고 인용되는 말씀이죠. 예, 그게 바로 오늘 이 구하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뭐 주님 앞에 뭐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맨 달라고만 하니까 미안하네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렇게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구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할 때 이 말씀을 썼고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징조를 은밀히 물을 때도 이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뭄을 이기는 비를 구할 때 스가랴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요 구하는 걸 안 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딱 끊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할 게 없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독립해가지고 부모한테 얻을 게 없으면요 잘 안 가요 문제가. 그리고 뭔가 내가 해드려야 된다 생각하면서 관계가 대면대면해져요. 주고받는 관계가 구하는 관계가 돼야 돼. 이제 성장하면 물질을 구하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러나 의존적인 관계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부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잔소리할 권리를 잡고 드려야 돼요. 어머니 이제 내가 매체예요. 이제 그만두세요. 제발. 내가 혼자 살 테니까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죠? 예. 아니 그냥 집사님이 보였을 뿐이야 그죠? 예? 은규야 그치? 엄마한테는 잔소리할 권리를 드려야 돼 그치? 엄마 잔소리 많이 해 괜찮아 난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는 내 엄마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고 아까 비행기를 탄 청소년 오늘 어휘 좋았어요.
네, 이제 아마 그 동생 목사님은 설교 때 오토바이 예화를 많이 들 것 같아, 그죠? 내가 오토바이 탈 때. 그런데 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마음이 들면 예, 우리는 가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독립한 게 아니라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늘 한 가지는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민디거 멘쉬, 성숙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처럼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아주 지혜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주 그 잔주름이 굉장히 밝고 또 지혜로워 보이고 그리고 인품이 깊음이 있어 보이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될 텐데 그냥 구하기만 하네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는 것을 오직 한 가지로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좀 약간 너무 오버한 거 아닐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성전밖에 구할 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라도 어느 다른 도시를 가거나 어디 일 때문에 어디를 가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신앙생활할까? 하나님과의 임재를 그 영적인 애통함과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를 내가 어디서 발견할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막혀있고 닫혀있어서 세속적인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비판적인 시선과 경계하는 눈초리만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빨리 어딘가 갈 마음이 분주한 마음들이 옛날에 전도 책자에 나오는 박군의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서 쉴까? 마치 광야에 나와서 바위가 있고 지난주일 양양이 나는 등산 체질이 아닌데 가시밭길이잖아. 그런 곳에서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내 자리를 펼 수 있을까? 네. 포항에서 목회하셨던 박상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아주 FM 목사님으로 유명하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면은요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기도 시작해가지고 두 시간 반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분하고 기도시 앞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시간 반을 기도하고요. 1년 12달 검은 양복에 긴 와이셔츠 있고요. 신방을 가면은 봉고차 안에서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권사님 저기서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데 시간 딱 되면 출발. 권사님 3미터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발. 그러시는 분인데 휴가를 1년에 휴가를 가면요 기도원으로 휴가를 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만 참석해요. 그게 휴가예요. 휴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어디를 1박 2일을 놀러 간다든지 어디를 가잖아요. 짐을 안 풀어요. 그분은 짐을 안 풀고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는 거기 가서 드려야 되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방을 풀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분의 그 예배와 하나님의 집 성전사랑 팔자가 목사니까 직업이 그거니까 어디 가든지 양복이야 입는 거고 예배야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갑자기 고단해지죠. 고단해지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뭐 그렇게 늘 예배를 그냥 맡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게지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이고 가야지 어떡하겠니 갑자기 고단해지죠 인생이.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그럴까 봐 걱정이 됐어요. 걱정도 팔자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될까 봐 직업 전교인이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게 코 꿰가지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까 봐 그게 제일 마음에 지금은 뜨거운데 나중에 식어버리고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좋아서 지금도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렇게 말할까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걱정도 팔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다는 건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어릴 때도 청소년 때도 가슴 뜨거울 때도 몰랐던 거.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찬양 생각나면 한번 부르실래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도 찬양을 기억을 잘 하시네요. 그는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자입니다. 그런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찬양과 간구가 언제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부모가 자기를 유기한 적이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탄원을 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예, 7절에는 세 개의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주소서. 네. 또 예. 들어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예. 응답하소서. 또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요 이게 지금 동사가 분명하잖아요. 동사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 동사는 들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이 세 가지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긍정적인 동사가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버리는 그런 유기당하는 어려움을 그가 겪었고 긴급한 하나님께 탄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의 기도를 사랑합니다. 시편의 두 마디 기도, 아주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간결한 기도. 예. 우리가 화살 기도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두 마디 기도,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들어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그리고 9절에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형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부정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숨기지 마소서. 그리고 노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예.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제 두 개 동사예요. 예. 숨기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네 개의 동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데, 예, 그때에 이 시편이 답을 얻습니다. 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답을 얻는데 그 답이 뭐냐면 8절이에요. 제가 시편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7편 8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만나면서 정말 오랫동안 애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통곡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슬픈 일을 겪고 지금 철학한 가운데 있어서는 아닌데 정말 큰 일을 겪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애통한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아마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종종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저에게 인생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저에게 애통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통곡하고, 네, 하나님 앞에 다시 저의 불신함과 죄인됨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내가 찾는다는 것이, 예,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처럼, 예,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마치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내 얼굴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예, 이 말씀이 그렇게 애통함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비밀과 응답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찾아주실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의 환난 날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부르짖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버리는 끔찍한 상황,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죽음의 땅에서 원수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확실히 산자들의 땅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땅에 있나요? 산자들의 땅에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14절의 말씀 비춰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신명기 정신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 앞에 당할 싸움과 정복할 산지와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너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리더십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개최하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우려가 없습니까?
제가 그 중에 한두 분은 뭐 아, 말씀은 못 드렸지만 좀 우려가 있네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구동성 만장일치 예, 어렵긴 하지만 예, 기쁨으로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물었는데 다들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내년 봄이나 연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년은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파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국경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끝까지 참여할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큰 힘이 됩니다. 예, 욕망의 루트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루트가 보입니다. 죽은 자의 땅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자의 땅이 보이는 거고요. 어려운 위기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면서 죽음의 땅이 산자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그 은혜를 물론 그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되는 아픔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그럴 겁니다. 불신앙의 무심한 눈초리와 반짝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눈초리가 교차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대열은 언제나 마주치고 교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생명의 대열이 가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죽음의 대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대열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